사이언스 푸드 사이언스 힘스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19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이죠. 식품 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조지방 정량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방이 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방 분석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을 분석하려고 할때 순수하게 지방만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지방을 포함한 물질을 조지방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포함한 물질을 조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조지방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조지방 분석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뭐죠?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네 가지 중에 1번으로 나와 있는 속실내법이 조지방 정량법 중 가장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그러면 조지방 정량법은 속실내 방법만 이용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속실내 방법은 반연속적인 추출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연속적인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연속적인 방법이 있죠. 연속적으로 지방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골드피쉬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드피쉬법과 속실내 방법은 조지방 정량법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이 아마 헷갈렸을 건 많이 들어봤을 이번에 나와 있는 쾌달법이에요. 쾌달법은 뭐를 분석하는 거죠? 조 단백질을 분석하는 방법이었어요. 단백질 안에 있는 질소 성분을 암모니아로 만들어주고 황산 용액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쾌달법이었습니다. 3번과 4번에 나와 있는 방법은 조금 생소했을 방법이에요. 문제 해설에 나와 있듯이 각각 수분과 아미노산을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조지방 분석법으로 속실내법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맛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맛의 상호작용은 무엇인가요? 1번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데, 여러분, 설탕 용액, 단맛을 내는 용액에 소금을 넣어주면 단맛이 증가하는 걸 알고 있죠.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서도 많이 들어봤어요? 요리 채널에서도. 백종원 스님이 항상 단맛을 낼때 소금을 좀 넣어주면 단맛이 증가한다. 이걸 어떤 효과라고 부르죠? 맛의 상승 작용, 맛의 대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2번. 커피에 설탕을 가하면 어때요? 여러분, 모카 생각하시면 되죠. 설탕에 단맛을 가하면 쓴맛이 억제가 돼요. 이거는 억제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에 신맛이 강한 과일에 설탕을 가하면 신맛이 억제돼요. 이것도 억제 효과입니다. 2번과 4번은 억제 효과고, 3번에 식염, 짠맛에 유기산을 가하게 되면 짠맛이 감소하지 않고요.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 증가해요? 1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비 효과예요. 따라서 틀린 설명은 3번입니다. 식염에 짠맛이 있는 소금물에 유기산을 가하게 되면 짠맛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단백질의 분석과 관련이 없는 실험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해선 분리 정지해내야 됩니다. 분리 정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원심 분리법이죠. 원심 분리를 통해서 분자량이 큰 물질, 무거운 물질과 분자량이 작은 물질, 가벼운 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리해낸 물질을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분리 정지해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단백질의 분자량을 알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표준적인 방법이 뭐예요? SDS 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단백질을 분석하는 실험 기법 중 하나입니다. 4번의 동결 건조는 단백질의 분석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과일의 성숙기 및 보관 중에 연화가 발생합니다. 연화는 뭐예요? 원래 단단했던 과일이 무르게 되는 거, 소프트닝, 물러지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도 흔히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과일을 집에 사놓고 오랫동안 보관했더니 물렁물렁해졌다. 왜 이렇게 되나요? 단백질 과일에 있는 어떤 효소의 작용이 때문일 텐데, 어떤 효소의 작용이죠? 팩틴 분해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팩틴 분해 효소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어떤 작용을 하겠어요? 팩틴을 분해해요. 팩틴이 단단한 성질을 갖게 해주는데, 이 팩틴이 분해됨으로써 단단한 성질이 없어지고 물러지게 됩니다. 이를 연화 과정이라고 부르고, 관련된 구성 물질은 팩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팩틴이 과일의 세포벽, 세포막에 가장 많이 존재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세포벽의 주된 성분은 뭐예요?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과일의 보관 중에 연화와 관련 있는 성분은 펙틴이 되겠습니다. 펙틴 분해 효소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의를 잘 아셔야 되는데 식품 10g을 회화시킨대요. 회화는 완전히 고온에서 날려버리는 거죠. 식품 10g을 회화시켜서 얻은 회분을 수용액을 중화하는데 0.1 노르마의 농도의 NaOH를 3밀리몰을 소요했대요. 이 식품 상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태는 산도를 물어보는 거죠. 이 식품이 얼마나 산성이 강한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산도라고 하는데 이 산도의 정의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도의 정의는 일단 식품을 회화시켜요. 그 뒤에 회화시키는데 몇 그램을 회화시키냐면요. 기준이 100g입니다. 100g의 식품을 회화시키고 나서 그 뒤에 중화를 시킵니다. 중화를 시키는데 쓰이는 용액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NaOH를 이용하는데 0.1 노르마의 농도 NaOH 이용해요. 이때 필요한 1리터를 가지고 산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10g을 중화시키는데 몇 밀리리터가 필요했어요? 3밀리리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의에 따르면 10g이에요? 아닙니다. 정의는 기준이 100g이에요. 10g을 회화시키는데 10g을 중화시키는데 3밀리가 필요했다면 100g을 중화시키는데 몇 밀리가 필요하겠어요? 30밀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산도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30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산도의 정의를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산도의 정의는 기준이 100g입니다. 100g을 회화시키고 나서 이를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0.1 노르마의 농도의 NaOH의 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해닝의 냄새 프리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해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름인데 이 해닝이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가 맡고 있는 냄새를 총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밑에 해설에도 잘 나와 있듯이 독일의 생리학자 해닝이 1916년에 발표했다고 해요. 6가지 분류가 있는데 밑에 잘 나와 있듯이 꽃향, 악취, 과일향, 매운향, 타는 냄새, 수지향으로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겠어요? 매운 냄새? 맞습니다. 수지 냄새? 맞아요. 썩은 냄새도 맞습니다. 썩은 냄새가 악취에 해당이 되겠죠. 메스꺼운 냄새는 해닝의 6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이 메스꺼운 냄새를 외운다기보다는 6가지 분류가 뭐가 있는지, 꽃향, 악취, 악취는 썩은 냄새, 과일향, 매운향, 타는 냄새, 수지향으로 구분했다는 걸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에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이 퀴닌이래요. 이게 틀리게 연결이 돼 있는데 퀴닌은 말라리아의 치료제입니다. 말라리아의 치료제로 썼었는데 부작용이 발견이 돼서 지금은 성분의 사용이 그러니까 양이 제한되고 있는 물질로 쓴맛을 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감칠맛을 낸다는 연결이 틀린 연결이고 멘솔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청량감을 주고요. 탄닌은 떫은 맛을 나타냅니다. 특히 어디서? 감에서 떫은 맛을 나타내는 게 탄닌 성분이고 후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게 피페린 성분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건 뭐예요? 고추의 매운맛은 그럼 뭐가 내나요? 많이 들어봤죠? 캡사이신입니다. 고추는 캡사이신, 후추는 피페린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전분 입자의 호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전분은 호화가 되고 또 노화가 됩니다. 전분의 호화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전분의 호화 현상은 뭔가요? 여러분, 쌀이나 또는 고구마 같은 거를 고온에서 열을 주면서 익히게 되면 전분 입자가 호화가 되면서 원래 베타 전분으로 있던 게 알파 전분으로 되는 게 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부터 보기를 같이 볼게요. 생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을 하는 거죠. 우리 쌀을 익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넣고 가열을 합니다. 이때
소화되기 쉬운 게 알파 전분이에요. 원래는 베타 전분으로 있어서 소화가 잘안 되는데 알파 전분으로 바뀌면서 소화가 잘 되는 전분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호화라고 부릅니다. 맞는 설명이겠죠? 온도가 높으면 호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써요? 압력밥솥 쓰죠? 압력밥솥에서 온도가 고온이 되기 때문에 압력과 더불어서 호화를 빨리 일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호화는 알칼리성 pH에서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답은 4번인데 설명이 왜 틀렸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쌀과 같은 곡류 전분 입자가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서류 전분 입자에 비해서 호화가 쉽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죠. 서류 입자가 더 호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드는 게 쉬워요? 아니면 고구마를 쪄서 익혀 먹는 게 쉬워요? 두 가지 중엔 고구마를 익혀 먹는 게더 쉬울 거예요. 고구마를 익히는 게 호화가 더잘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유지의 굴절률이겠죠? 굴절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지의 굴절률은 뭐냐면 여러분 유지를 놓고 여기에 광선을 쏘이는 거예요. 그럼 이 광선이 이 유지의 성분의 특성에 따라서 굴절이 될 거예요. 굴절되는 정도를 우리는 굴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굴절률은 유지의 특성과 관계가 있는데 유지 안에 있는 탄소의 개수와 비례합니다. 탄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굴절률이 커져요. 또 영향이 미치는 게 불포화도예요. 불포화도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굴절률이 커지게 됩니다.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비례하는 것도 알면 좋겠죠. 반비례하는 건 산도입니다. 산도가 커질수록 굴절률은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불포화도를 물어보고 있네요. 불포화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불포화도가 커질수록 유지의 굴절률은 커지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배추김치의 배추는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 배추김치 안에 배추 식물 안에 있는 엽록소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성분이 치환된다고 합니다. 어떤 성분으로 치환된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네요.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골랐을 답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엽록소에 마그네슘은 이가 이온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동물의 몸 안에서는 뭘로 치환이 돼요? 철 이온으로 치환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을 많이 골랐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배추김치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밖에 상태에서는 어떻게 변하냐? 마그네슘 이온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마그네슘 이온이 이탈하게 되고 뭘로 치환돼요? 수소 이온으로 치환되게 됩니다. 수소 이온으로 치환됐다는 건 마치 마그네슘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추가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배추김치에서 녹색으로 갈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섭취했을 때, 동물이 섭취했을 때 마그네슘 이온이 어떻게 치환되는지 물어봤다면 네 가지 중에 1번. 철 이온을 골랐어야 될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산화방지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산화방지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항산화력이 높아야겠죠. 그러면 항산화력이 없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아스코르빅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타민C는 항산화력이 있나요? 맞죠. 항산화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사몰은 뭐죠? 참기름. 깨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마찬가지로 항산화력이 있어서 우리가 참기름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알파 토코페롤도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3번 리보플라빈입니다. 리보플라빈은 뭐예요?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로 항산화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기출 문제네요. 연유 중에 젓가락을 세워서 회전시켰을 때 연유가 젓가락에 따라 올라가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비커에 연유를 넣어주고 젓가락을 세워서 회전을 시키면 연유가 젓가락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네 가지 중에 2번에 나와 있는 바이센베르그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기억을 할게요. 하나씩만 기억을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텐데 1번에 나와 있는 브라운 운동은 뭔가요? 브라운 운동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브라운 운동은 어떤 유체나 기체 속에서
바깥쪽에 기체나 유체 속에 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입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때요? 불규칙적으로 막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브라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문제의 정답은 바이센 베르그 효과고, 브라운 운동이 어떤 걸 설명하는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기초대사량 측정할 때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은 당연히 영양 상태가 좋을 때 측정을 해야겠고요. 완전 휴식 상태일 때 측정하는 게 좋고, 적당한 식사 직후에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웬만한 경우엔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한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측정을 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실온에서 측정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비타민 B1, 티아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늘의 매운맛 성분은 뭐예요? 알리신이 티아민과 결합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알리티아민. 맞겠죠, 당연히. 알리티아민이 알리신과 티아민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당질의 대사. 당질의 대사는 뭐예요? 당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므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수록 티아민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맞는 설명. 생체 내 산화하는 요소에 관여하는 조효소를 작용한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것도 맞다고 고르기가 쉬운데,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비타민 B2에 대한 설명입니다. B2가 산화환원과 관련된 FAD, FMN 등이 비타민 B2가 산화하는 요소에 관여하는 조효소로 작용을 합니다. 3번이 틀린 설명이고, 비타민 B1이 결핍되면 각기병이나 신경염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유지를 가열을 해요. 가열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기본적으로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열 분해 반응도 일어나요. 중압 반응도 일어납니다. 근데 정답이 3개인가요? 아닙니다. 점도가 상승하는 원인을 물어보고 있어요. 점도? 점도가 상승하는 건 뭐예요? 더 끈적끈적해지고 물성이 증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점도가 상승하는 원인은 요세 가지 중에 중압 반응입니다. 중압 반응은 서로 물질들이 합쳐지는 걸 의미하죠. 유지를 가열하면 유지 안에 있는 물질들이 중압 반응을 일으키면서 점도가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중압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포도당이 환원되어 생성된 당 알코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당 알코올은 대체 감미료를 쓸수 있죠. 우리 포도당이 당 혈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갑자기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게당 알코올입니다. 당 알코올은 당을 환원시켜서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당 중에 포도당을 환원시켜서 만드는 당 알코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는 솔비톨이에요. 솔비톨이 포도당을 환원시켜서 만들고 포도당뿐만 아니고 프럭토오즈나 또는 솔보즈 를 환원시켜서도 솔비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만니톨은 뭐를 환원시켜서 만들겠어요? 만노오즈를 환원시켜서 만듭니다. 정답은 1번 솔비톨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까요? 효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녹말을 가수분해에서 하는 효소인데 알파14 결합뿐만 아니고 알파16 결합도 분해하는 효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알파14 결합이 뭔지, 알파16 결합이 뭔지 잘 알고 있어야겠죠? 포도당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알파 14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로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이렇게 가지를 하나씩 만들어요. 이거를 가지, 브랜치라고 부르죠. 이 가지를 만들 때 결합은 조금 달라요. 이 결합은 알파 16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포도당이 많이 결합된 형태를 녹말이라고 부르죠. 다당류라고 부르는데 이걸 효소를 이용해서 잘라줄 거예요. 잘라주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쓰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밀레이즈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알파 아밀레이즈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알파 14만 끊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가운데서. 베타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베타는 끝부터 끊는 게 베타 아밀레이즈.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14 결합만 끊을 수 있습니다. 글루코 아밀레이즈가 이제 글루코오즈 단위로 하나씩 끊는 건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알파 14나 알파 16 상관없이 끊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그러면 탈 분지 아밀레이즈는 뭐겠어요? 브랜치를 없앤다. 디브랜칭 아밀레이즈니까
이 알파14는 못 끊고 알파16만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당류에 관여하는 효소가 알파14와 알파16 어느 것을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알파아밀레이즈와 베타아밀레이즈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렵지 않네요. 아까 우리 후추의 매운맛 성분 할때 나왔던 문제예요. 고추의 매운맛 성분은 뭐겠어요?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캡사이신입니다. 이런 문제는 꼭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우리 하나씩만 기억을 할게요. 한 문제 보기 하나 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여러분 들어봤나요?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 보이차에 들어있는 게 갈산이에요. 관리 객시인데 왜 다이어트에 좋냐면, 우리 지방을 분해해서 우리 몸속에 흡수하는 효소 이름이 뭐예요? 라이페이지죠. 이 라이페이지의 작용을 갈산이 억제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을 섭취해도 지방을 소화시켜서 몸속에 축적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갈산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보이차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문제에서의 고추의 매운맛 성분은 캡사이신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문제에서 정답을 줬어요. 문제를 아마 잘 읽으셨으면 정답을 어렵지 않게 골랐을 겁니다. 관능검사에 대한 문제인데, 신제품이나 품질이 개선된 제품의 특성을 묘사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특성을 묘사하는 관능검사 방법으로 보통은 훈련이 된 요원으로 구성된 패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성을 묘사하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뭐겠어요? 특성 묘사 패널이에요. 이 특성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관능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특성을 묘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훈련된 요원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정답은 2번 특성 묘사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뒷부분엔 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 중개 상태의 식품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개 상태는 뭐예요? 여러분, 젤리를 생각하시면 쉽죠. 젤리 같은 게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식품이 아닌 걸 어떻게 고르냐? 젤리와 유사한 물성을 가진 애를 고르면 되겠죠. 젤리와 유사한 물성을 가진 애는 뭐예요? 묵은? 비슷하죠. 양갱도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니 여러분? 묵, 젤리, 양갱 다 먹어봤으니까 알 거예요. 요거와는 상관없는 건 뭐겠어요? 된장국은 이러한 개 상태의 식품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된장국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출 문제에서는 조금 쉬운 문제와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었어요. 쉬운 문제는 꼭 맞춰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풀수 있는지를 그 접근법에 집중해서 해설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식품 산업 기사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